그래서 이제 한번 상가 쪽으로 이제 뭐 주택도 하나, 그다음에 상가도 하나. 자 먼저 자 상가 건물은 이제 앞에서는 주거생활, 근데 여기는 경제생활. 자 영업하니까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안정이 약간 다르다라고 주택은 주거생활 인형 보장 해줄게 많이 못 올리게 할게. 라고 해서 이제 주거생활 안정이 돼 목적이 바로 여기는 경제생활 그러니까 영업해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그입니다. 비영리 이런 쪽은 적용 안 해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임차인만 그러니까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 임차인에게만 이 법은 있다. 주택이 됐건 상가 됐건 임대인 안중에도 없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적용 대상은 우리 주택은 자연인 원래는 자연인이고 법인은 예외에 라고 해서 뭐 지방공사 등 예외가 있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니까 법인도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인 법인 다 보호해. 외국인도 다 보호해 줄게. 보호 범위가 아주 넓어.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적용 범위. 자 이 법에는 적용되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적용되는 금액. 근데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해서 보태라 입니다. 여긴 70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중개보수하고 비슷하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은 금액이 얼마고요. 자 금액 얼마니 꼭 물어볼 겁니다. 9억. 9억 이하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과밀억제권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부산이 아까 이제 용인화성 거긴 주택이니까 그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부산. 상가는 제2의 서울이라는 부산입니다. 근데 주택에는 세 번째 있어. 그입니다. 여기는 부산만. 또 용인 화성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종시도 그 아래 있어. 그입니다. 그러면 주택하고 헷갈려. 그입니다. 여기는 부산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부산에 꼭 동남에 놓고요. 6억 9천. 6억 9천만 원 이하까지는 적용된다. 근데 6구 54에서 5억 4천. 그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자, 부산은 정말 빼라. 입니다. 군은, 뭐, 예, 강화 옹진이나 기장군, 달성군, 이런 데는 저 아래로 급박기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요. 우리 인천도 이제 조정 지역에 들어갔는데, 강화군, 옹진군은 빼라. 거기는 완전 시골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뭐, 조정 지역도 이제 빼는 이유처럼, 여기도, 자, 예, 광역시의 군은 급박기 지역으로 간다. 입니다. 6구 54니까 5억 4천.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역은 얼마요? 3억 4천. 자, 금액을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 지역은 금액이 얼마니? 라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무 지역이나 물어보니까 조심해.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초과를 해도 적용된다는 게 대항력은 자, 주인 바뀌어도 자, 그때는 이제 저 9억을 넘어가도 6억 전을 넘어가도 대항력은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 요구. 자, 10년까지 이제 달라졌죠. 10년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는 갱신 요구 이런 거 정말 꼭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권리금 정말 아주 대표적으로 권리금은 보호해 준다 그입니다. 그리고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나가. 그건 완전 잘못한 거니까 그건 정말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그다음에 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자, 그 아래 이제 자, 상가금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은 금방 보셨던 저 금액을 넘어가도 어쩐다 적용된다. 특히 정말 대항력, 갱신 요구, 권리금 보호, 그 다음에 3기 차입 연체했을 때는 입법 보호 안 돼. 이런 것들은 금액 상관없이 정말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시험 문제 자꾸 나온다. 그입니다. 실무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상가는 이제 규정 위주로만 쭉 한번 잘 봐주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봐줘도 되고요. 그 다음 대항력 여기도 다음 날인데 여기는 열세 받는 인도는 똑같은데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영업하니까 아까 주거용은 전입신고 주민등록이고 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똑같다. 제3자한테 대항력 아까 9억을 넘어가도 지방에 3억 7천을 넘어가도 대항력은 적용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해소 최우선 변제 가장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저기 대항력금 가지고 확정일자를 무슨 시군구청에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뭐 구청장한테 아니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신청 어디 가는데 세무서 자 세무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무서입니다. 우리도 아직 중개사무소 나중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할 건데 고소로입니다.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정일자니까 확정일자 날짜.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네요. 후순위 권리자. 그래야지 여기다가 무슨 소액처럼 최우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우선한다 라고 하자. 무조건 확정을 짜는 유자가 있으니까 후순위에게만 꼼짝마. 내가 먼저 받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2020년이 2015년한테 들이대겠냐고 겨울이셔야 됩니다. 그건 소액이고 최우선 변제예요. 안 주면 뛰어내린다. 자살 방지금. 거기 아래에 있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금액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적용된다는 금액. 여기는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가볍게 제낀다는 최우선 변제. 안 주면 뛰어내려버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애들까지 싸들고 같이 뛰어내린다. 죽지 말아라. 최우선 변제. 그 얘기입니다. 먼저 여기도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하니까 적용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던 이놈은 계속 안 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먼저 6,500만 원. 그럼 보증금 3,000에 월세가 35이어야 된대요. 그게 서울이래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입니다. 저기 조선시대 가면은 볼 수 있는 금액 같습니다. 야 6,500 돼야 2,200을 가장 먼저 은행도 제끼고 국세도 제끼고 제끼기 어렵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과밀억제권력 볼까요? 1,000만 원 빼주세요. 꼭 그러면 300만 원 빼주세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여긴 1,900. 5,500. 그리고 광 역시는 광을 잡았네. 38 광땡. 그입니다. 1,300.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지역 3,000만 원에 1,000만 원. 그입니다. 요 금액을 정말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최우선 변제 얼마 받니? 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1억 1,000. 1억. 6,000. 5,000. 고금액하고 헷갈리지 마. 그건 주택이고. 주거용이고 여기는 영업하는 상가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습니다. 돈을 안 내줘.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옆에 상가로 영업하러 거기다가 계약금도 걸어놓고 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못 가네. 그럼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하면 그 집도 보호되고 새로운 집은 또 거기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거니까 두 집이 나란히 보호된다. 근데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돼야 안 돼. 그 이후에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실무할 때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격려된 집을, 영업한 집을,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면 최고 우선 변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희망 고문이다. 깨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뛰어내린다.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에서 여기 최단 기간, 가장 짧은 기간, 주택은 욕하는 2년. 여기는 얼마라고요? 1년. 저 영업하는 집은 1년. 손님도 있으니까 욕하지는 말아라. 1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갱신 요구. 갱신 요구 갱신합시다 라고 하는 갱신 요구는 만기 저렇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꼭 주인에서 보던 구간인데 임차인이 갱신합시다. 얼마 안 해서요? 10년. 그러니까 전체가 10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2년 그러면 8년 남았고 5년 그러면 5년 남았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안에서니까 무조건 꼭 10년으로 가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년씩 1년씩 가다가 영업 안 돼 그러면 빼버려. 이제 괜히 그냥 야무지게 10년 해놨다가 영업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입니다. 월세만 깨지지 빠져나가지도 못하지 주인도 동의 안 해주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만 계속 나가 영업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그 박스에 있는 것은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 임차인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주인 쪽에서는 더 이상 여기는 욕을 들어줄 수가 없다. 뭔 10년이요? 당장 보따리사 라고 하는 게 바로 갱신 요구 거절이라는 겁니다. 딱 8개 있어. 아주 팔딱팔딱 뛸 거예요. 그입니다. 먼저 전원물 3기는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맨날 2기래. 그 주택이요. 상가는 10년이다 보니까 한 번 기회 더 주자. 얼마라고요? 3기.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연체한 적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지불했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세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 만에 나가. 그러면 조용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깜빡이도 한 번이요. 그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1분만 늦어도 한 번이요. 라고 이거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그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막 동의 없이 무단 양도처럼 거짓으로 여기 거짓으로 임차했다는 겁니다. 막 속여서 임차. 영업을 막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영업한다고 하더니 무슨 이상 뭐 사행위 이런 것들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오락장이 갑자기 들어오고 그러면 보따리를 싸 이럴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보상을 공탁이 아닙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합의를 받습니다. 나가기로. 그럼 그건 지켜야지 이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이제 무단 양도 전대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 양도 전대 하면은 나가 그입니다.
독립받아야 되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파손. 자고 일어나면 정말 벽돌 한 장씩 뺍니다. 꼭 의도적입니다. 고의. 그냥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 의도적으로 갑니다. 그냥 뭐 잠결이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파손을 하면은 너거는 나가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건물 다 파손할 거예요. 저 10년 동안 계속 벽돌 한 장씩 뺄 건데 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멸실돼서 뭐 홍수 맞았나 봐, 태풍 맞았나 봐,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 임차인 나갈래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자, 조심하실 게 자, 미리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그리고 대부분입니다. 자, 그 대부분 빼버리고 그냥 일부 아닙니다. 여기는 대부분은 그럼 한 5층이다. 그러면 한 4, 5층까지 막 이럽니다. 2, 3층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건물 막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여기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인데 근데 꼭 기업번호 조심하실 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듣는데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재건축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기간까지는 아예 그냥 버틸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자, 이미 임대차 계약 그렇죠? 이미 얘기해놨잖아요. 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니까 이미 얘기해놓은 거 있으면 그때는 여기는 가능해요. 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다. 꼭 조심해라. 대부분이지 일부 아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노후 훼손돼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건물 쓰러진 데니까요. 그입니다. 철거 재건축이 필요해.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그 밖에 해놓고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지 딱 이렇게 여덟 개만 있는 거 아니다. 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파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임차인 의무를 그냥 위반하는 게 아니라 현저히. 그러니까 임차인 정말 잘못한 사유가 금방 보셨던 거 말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입증되면은 나가. 그 다음에 임대차 존속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요건 임대인 입장이겠죠? 사유가 있어. 그러면 그냥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정말 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나가라. 뭐 10년이요? 보따리 쌓아. 그러면 예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 남았죠. 여기는 얼마다? 1년. 상가니까 얼마라고요? 1년. 주인은 아무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냥 존속기간은 1년. 주택은 2년. 그리고 똑같습니다.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긴 얼마라고요? 3개월. 3개월. 그래서 이제 우리 묵시적 갱신이 많이 또 여기도 자꾸 헷갈리고 자, 이놈 이제 아는 게 오지랖이 넓다고 해갖고 이제 막 헷갈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묵시적 갱신 막 저기 전세권부터 난리가 나니까요. 한번 여기 이제 묵시적 갱신만.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특히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자꾸 냅니다. 묵시적 갱신만. 그러면 첫 번째 저기 전세권. 자, 전세권에 등기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전세권 이렇게 등기가 있는 그럼 얼굴 봐봐봐. 그럼 전세권자 누군지 전세금액 얼마인지 기간 얼마인지 그리고 용도가 뭔지 다 나올 거예요. 떠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등기입니다. 등기 안 한 건 그냥 임차권이요.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게 먼저 소유권자인 전세권 설정자를 보실까요? 전세권 설정자 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문장이 길면은 이제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설정자 요거 소유자 보실까요? 소유권자가 그럼 이제 아무 소리 없이 한 2년 3년 지나갔다는 겁니다. 나가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6월 전세권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가라 소리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자, 보증금 2억 줄 테니까 나가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물건이다 보니까요 둘 다 기간이 똑같아요.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자 얘도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를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얼마라고요? 6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정말 이거 강력한 물권이니까 수익권자하고 말짱 떠요. 똑같이 떠요. 얼마라고요? 이거 나간다. 그렇죠? 6월입니다. 얘는 나간다. 요 소리입니다. 나가니까 빨랑 돈 주세요. 안 그러면 경매로 집어 넣어버릴 겁니다. 라면서 경매로 정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간다. 나가라. 나간다. 요 소리입니다. 나가라 돈 줄 테니까 나갈 테니까 돈 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정말 동일해 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그냥 임대차는 요 임대차 이제 등기 안 한 건데 주택 말고 상가 말고 그냥 임대차 있잖아요 그입니다. 이제 저기 뭐 땅 같은 거 많이 쓸 건데 주택 말고 상가 말고 여긴 특별한 법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입니다. 요거 말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임대인 그입니다. 임대 임대인이 나가래 그입니다. 등기 없는 거다. 그다음에 임차인 나간다. 요소를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얼마입니까? 임대인 나가라.
6월, 6월. 자, 6월은 똑같습니다. 6월 계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가게 돼요. 얼마래요? 1월, 그죠? 1개월 계입니다. 이건 이제 민법에 적이 나올 거예요.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가라 하겠습니다. 나가라. 서로 기간 아예 지나왔다는 겁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더니, 나가라. 그러면 6개월. 그리고 여기는 나간다. 그럼 보증금 빨랑 주세요. 계입니다.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1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특별한 법으로 와봐봐입니다. 특별한 법. 여긴 정말 뭔가 좀 특별해. 그입니다. 누구만 보호하는 거요? 임차인만. 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는 아까 이제 묵시적 갱신되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인은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자, 정말 특별한 법은 임차인만 뭐 하는 거입니다. 나가라 그러면 요거도 먹어. 2년이요. 그죠? 아주 2년 전연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 이렇게 나가라 소리 못해요. 나가라. 뒤지게 오도 한 마리 더 하면 옥상에 끌려갑니다. 오려. 자, 주인이 2년 전연하고 얻어 맞습니다. 안 돼요. 근데 자, 임차인은. 자, 임차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한 집이 없네. 그러면 2년을 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살 수가 있고요. 이거 보호해주니까 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만에 옆집 보니까 더 싼 집 있다는 겁니다. 나간다 얼마? 3개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 먹으라는 겁니다. 3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간다. 해지 통보. 나간다 소리도 할 수 있고 안 나가고 그냥 2년 더 살려. 이만한 집이 없네. 그러면 2년을 살라는 겁니다. 알아서 해. 그입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임대는 꼼짝 못한다. 뭐 뭔 소리 하면 요거도 먹는다. 그입니다. 너는 그냥 2년이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상가건물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럼 이제 대항력 갖춰놨다 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있었다 그입니다. 없으면 이제 여기로 가버릴 거고. 그다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인. 자, 임대인은 나가라. 요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임차인만 위한 법이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입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1년. 그렇죠? 최단 기간이니까 1년. 여기도 나가라 소리 안 됩니다. 나가라 소리 하게 되면 너 요거도 먹어 그입니다. 여기 2년은 아니지만, 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은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요? 저 최단기간 1년. 거기다가 또 옆집에 보니까 싼 집이 나오네. 얼마? 3월. 3월입니다. 3월. 이렇게 나갈래요. 이렇게 나간다. 통보할 수 있는데,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통보하면서 옆집에 더 싼 상가가 있으니까 저는 나갈래요. 라고 하게 되면 또 도와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번에 가면 이제 농지법도 나와. 이게 아주 어이없이 그냥 농지법입니다. 농사진 저기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묵시적 갱신은 여기는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3개월 전에. 요거 다 1개월 전입니다. 6에서 뭐 1개월이고. 근데 여기는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아무 소리도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개월만 돼도 이미 묵시적 갱신 된 겁니다. 여기는 1개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법은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얼마일까요? 갱신이면은 얼마가 보장된다고요? 3년. 그렇죠. 3년이 보장됩니다. 아주 삼삼하게 여기는 3년. 자, 최단, 요거, 요 놈이 또 최단 기간입니다. 요 놈 농지는 농사는 한 3년 정도 지어야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최단 기간 3년으로 늘어납니다. 뭐 3년 미만은 3년으로 보겠다. 이런 거 떠들어보면 농지법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요거는 그냥 농지법에서도 잘 안 물어보긴 한데, 요런 아주 단골 문제로 특히 이제 민법에서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리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전세권일 때 둘 다 같은 물건이니까 둘 다 똑같아. 둘 다 그냥 맞짱떡입니다. 나가라도 6개월이고, 나간다도 6개월이고, 나가라 6개월, 나간다 1개월. 그 다음에 하여튼 특별법은 임대는 꼼짝 못해. 둘 다. 그리고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 나간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농지법이고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권리금 쪽을 한번 이제 아래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봤고요. 차임 증가. 이것도 원래 막 12였다가 9였다가 이제 얼마로? 5. 이제 주택도 5%, 상가도 5%. 똑같이 맞추려고 저러나 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아까 계산해 봤네요. 자, 월 차임으로 바꿀 때 3천만 원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월 얼마를 받아야 되겠냐고 입니다. 그러면 자, 12%보다는 뭐 3천이면 12면 그냥 30만 원이요. 그입니다. 근데 아니요. 더 낮은 금액이니까 아래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0.5다. 거기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가 4.5니까 아까 계산해 봤네요. 3천 곱하기 0.5 곱하기 4.5. 근데 여기가 1년이요. 나누기 얼마? 12.
매월 받을 거니까 12번 받을 거니까 10위로 넣어놔줘. 그러면 아까 봤던 금액 나올 거예요. 56,250원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꼭 내 손으로 해봐봐. 그러니까 안 그러면 헷갈려. 그럼 정말 1,000만 원도 한번 2,000만 원도 잠이 안 오시면 그거 한번 꼭 해봐야 됩니다. 아주 불면을 밤을 지새울 것 같아. 그럼 계속 해봐요. 숫자 세지 말고 그거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보시면 휴대폰도 다 있으니까 하다가 주무실 거고 한 3번 하면 자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면증도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금. 정말 우리 권리금 보호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상가도 내릴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뭐 민법도 하나 내겠지만, 나 먼저 권리금. 이제 주인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괜히 그냥 받지 마라 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3년 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개월, 옛날에 3개월 전인데 너무 짧았어. 제일 아래 나오네요. 176페이지에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이제 6개월이 확보되면서 편하게 받고 나갈 것 같다. 근데 요즘 정말 장사할 사람이 거의 없어갖고 6개월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못 받고 나갈 거니까 하여튼 주인은 가만히 있어라. 저 해외 여행 한 6개월 동안 갔다가 6개월 만에 와야 됩니다. 전화만 한번 때리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방해하는 행위에서 안 되는데 177페이지 나오죠. 많이 안 내봤는데 이렇게 막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 주인이. 그러면 이제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 쳐들어올 거예요.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3번, 4번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아예 협력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아까 봤었던 이제 갱신 요구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임차인이 아예 그냥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대요. 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할 건데.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하다. 뭐 어떻게 사람 보자마자 이렇게 명백한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좀 2번, 3번은 애매하게 써놨고요. 임차인한테 문제가 있어. 새로 영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자, 네 번째 아주 애매한 게 임대차 목적물을 아예 영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대요. 그럼 세를 안 주겠대요. 자, 권소리입니다. 1년 6개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1년 6개월 안 돼갖고 막 다시 영업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쳐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 건물 아예 뭐 비워놓겠다. 아니면 영리의 목적을 안 하면은 그냥 아예 월세 보증금 안 받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간다. 그입니다. 이거 네 번째로 많이 우리 임대인이 악용할 겁니다. 제가 못 받게 하려고. 나한테 상가 세를 안 줄 거니까 그냥 나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이상 시기나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는 우리 임대인이 선택했던 그 신규 임차인과 뭐 어차피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자 임차인 주면 될 거니까 임차인을 지급을 하면은 여기도 가능하겠죠. 뭐 임차인이 못 구해. 그럼 임대인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금은 이제 아예 못 받는다. 정말 아주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입니다. 정말 대규모 전폭입니다. 저기 대형 백화점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준대규모 전폭입니다. 여기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전 문장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상가가 옛날에 하지 적용 제외했다가 지금은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한다는 소리가 전통시장, 전통상가 이런 것들은 권리금 받는다.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거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긴 지금 못 받는다는 소리인데 제외니까 받아. 전통시장은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그 다음 공유재산인 경우 당연히 못 받고, 그 다음 이제 전대차 관계도 뭐 보호를 안 해주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피해. 아까 봤습니다. 권리금 못 받았어. 그러면 저 3년. 아마 저거 민법에서 이건 몇 년인가요? 해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3년 안에. 아마 안날.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3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래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뭐 10년, 5년 그런 거 아니고 3년. 하다 손해가 있으면 3년 안에는 청구해라. 청구 안 하게 되면 못 받아. 게임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표준 계약서인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하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임자가 장관이 좀 다릅니다. 꼭 이런 거 나오면 1번, 2번 이렇게 바꿔치기 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표준 임대차. 여기다 권리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법무부 장관 꼭 한번 밑자 한번 해놓으시고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표준 임대차.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게임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바꿔놓으면 어려워 맞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이요. 거기는 표준 여기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을 넣고요. 그 아래 있네요.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서식을 정말 잘 만들어놓은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고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헷갈리지 말아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그 기타 쪽에서 이제 3개 차임이 연체가 되면은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갱신 요구도 인정 안 되고 권리금보다 안 되고 죄도 안 되고 이 정도니까 하다 세 번 밀리면 아주 절단 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주택하고 이제 상가 비교를 해놨는데 정말 주거용 건물 이건 금액을 안 따져요. 여기는 수십억 돼도 9억을 넘어가도 적용되는데 아까 봤죠. 자, 상가 건물 정말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액 제한이 있어. 원칙적 제한이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대학령. 다음날 영시는 똑같은데, 하나는 인도는 똑같은데, 열쇠 받는 건 똑같은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택은. 근데 상가는 영업할 거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 가서, 가는 곳이 달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변제는 둘 다 똑같은데, 확정일자. 근데 가는 곳이 다르다. 자, 저기 등이니까 공정인 사무소도 가능하고, 등기소도 가능하고.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둘 다 2분의 1 안 했습니다. 1억 그러면 5천만 원 안에서 상가도 그 5천만 원 안에서 막 주택하고 상가가 다 섞였네 그럼 5천만 원 안에서 낙찰대금 가지고 넣어놔줄 거예요 부족하면 넣어놔줄 거예요 그럽니다 그다음 전속기간 이제 최단기간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은 얼마 역하고 살아라 2년 입니다. 아주 2년 전연하고 살아가 입니다. 아주 감정을 실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상가는 얼마라고요? 1년 입니다. 그리고 법정갱신 서로 아무 소리가 없네.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나가라 소리도 없고 입니다. 나간다 소리도 없네. 2년 또 욕하고 살아가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도 같이 옆에다가 써놓고 입니다. 3개월 만에 나갈래요 라고 옆집에 더 싼 집이 있네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얼마? 2년 또 옆에다가 3개월 써놓고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 임대는 아무 소리 못해. 욕하고 나중에 이제 주택 같으면 또 2년하고 살아. 상가 같으면 또 최단기간 1년하고 살아. 임대는 그냥 너는 2년이고 너는 1년이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임 등의 증액 얼마? 5%. 20분의 1이나 5%나 똑같고 상가도 5%.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얘기입니다. 계산해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0.5에다가 3.5를 보태니까 4. 바로 4지 그냥 그걸 또 계산하고 계시네. 언제 공포 풀라고 저렇게 여유 부리시나? 입니다. 그리고 낮은, 그러니까 뒤에 놈이 낮습니다. 뒤가 낮아. 4%가 낮잖아. 입니다. 곱하기 14 하지 말고. 입니다. 제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2%. 기준금리가 0.5씩이 되어버렸으니까 0.5 곱하고 4.5를 곱하고 여기까지가 1년이니까 나누기 12하고 그래야 월 얼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묘기준권도 묘지 문제는 정말 반드시 한 개가 나오니까 별표 3개 남의 땅에다 묘 설치했다.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나중에 분묘기지권 물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발생해서 이제, 그럼 이제 지료 있다 없다. 그걸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승낙을 얻었다는 겁니다.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다. 자, 여긴 지료 OX 써놓으면 좋겠죠. 자, 너무 친하면 뭔 우리 사이의 지료냐. 이럴 거고 안 친하면 땅값은 내야지. 이럴 거니까 합의할 때 두 사람만 알 거예요. 입니다. 그게 물건이니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지료 있었어 그러면 계속 갈 거고 지료 없었으면 계속 없을 거고 그럼 없으면 땅값이라도 낮춰야 되겠죠. 지료 OX를 써놓고요. 근데 무단으로 설치했지만 그러니까 무단 때문에 좀 오래 가라.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시효로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나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계속 주무셨잖아. 지료 없다. 입니다. 계속 자. 입니다. 일어나면 그냥 아예 그냥 재워버린다고 했습니다. 편한 베개 주고 계속 자. 왜 갑자기 일어났고 치료받으려고 그러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아무런 특약 없이 그리고 토지를 처분. 그게 매매나 경매 등으로 처분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땅이었는데 매도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 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치료 있다 없다? 있다. 치료 5. 2년분의 치료가 연체되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는 분묘굴리. 라는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 여기는 아주 그냥 묘지 싸들고 나가야 돼. 요술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료가 있다 없다가 완전 이제 교통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지. 공지까지도 미친다 하기입니다. 서지 소유권도 아주 미쳐버리겠다 하기입니다. 누가 주무시래 이럴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지로 아까 이제 시효 취득만큼은 무상, 매도의 묘는 유상, 그다음 합의는 자, 있는지 없는지는 두 사람한테 물어봐. 그다음 존속기간은 여기다가 30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경과한 묘지는 30년, 안 경과하면 15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천년만년 연구입니다. 연구. 여기는 아주 기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주무신 대가가 그렇게 가혹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지뢰도 못 받고 천년만년 간다. 이런 게 바로 존속기한은 없습니다. 연구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말 내놓고 오게입니다. 비겁하게. 그래서 암장, 그 다음에 평장. 자, 애매했다는 겁니다. 50cm 이하가 평장욕입니다. 50cm면 저것이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감효도 인정 안 되고 뭐 감효가 뭐 부모교직권 성립한다고 많이 시험 문제 나와봤네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자, 불멸의 이순신 나왔냐 하다 원상회복이 가능해서 일시적인 멸시를 나중에 부모직을 소멸한다 계속 유지된다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어 옵니다. 정말 아주 죽지도 않어. 그런 게 바로 2번에 나왔고 남지 여기서 뭐 시효취득 같은 것은 이제 3번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에도 이제 자 부모규직권 미치는 그 부모가 이제 일부 근데 2장 뭐 여기서 이제 그들 효력 유지된다는 소리는 부모규직권 성립했던 거 다섯 개 한 두 개만 옆으로 그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입니다. 그거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요 이제 5번 같은 게 이제 자기 소유야. 아까 이제 자기 토지에다가 그 분묘규리 정말 저 판례가 저렇게 2015년도에 나오면서 여기는 분묘규지권 성립해도 지료가 있다. 지렇게 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나오네요.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면은 나중에 소멸도 예, 가능할 정도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봉제사의 권리는 오로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종손, 종손. 근데 종손이 아예 그냥 손 하나 깠다 안 하고 종종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종중. 그러니까 종손 판례는 이미 나왔는데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나오네요. 종중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종손이냐고 옵니다. 그때는 누구라고요? 종종으로 바꿔줘야지 옵니다. 안 그럼 종종이 화염병 던질 거예요. 옵니다. 그 판사 나와 해갖고 판사 옷을 벗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추정되지 않는 거 뭐 묘지 가질 생각 없어 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 뭐 자주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평온 공연하게 점유만 해도 주는데 무슨 스스로 여기는 자주 하겠냐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용어적인 아예 안 봐도 될 정도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자 먼저 개인 묘지는 막 30도 내보고 여기서냐 60도 내보고 20도 내보고 얼마요? 30 하나 묘지입니다. 30제곱미터 아주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두 개 이상의 묘지라는 겁니다. 가족 그 다음에 정중 문중 법인 묘지 얼마라고요? 시. 이건 점유 면적계입니다. 설치 면적은 아니고 전체 면적은 아니고 합장을 20이라고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5. 그러니까 두 개니까 조금만 줄이라는 겁니다. 20 말고 15, 5개입니다. 저거 다 내봤어. 꼭 겨누셔야 됩니다. 면적 꼭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묘지 설치 기간은 얼마라고요? 30년. 네, 요거 이제 15년이었다가 30년으로 늘려놨고 더블로 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3회라고 막 15년치 3회 그래서 어렵게 60년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회에 하나요. 30년으로 한 방에 그냥 60년을 가버립니다. 1회에 하나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바로 이제 30년으로 연장해서 최장 얼마라고요? 60년. 60년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니까 다 끝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59가 아니라 60에서 61년 사이에 1년 이내에 분묘를 어쩌고요? 철거하고 흔적도 없이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고를 매장 낸 유고는 화장 납골해서 묘지를 아주 흔적 없이 없애라는 겁니다. 누가 후손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개인 묘지는 개인 또 허가하기로 만들겠죠. 신고 그것도 설치해놓고 나서 30일 넉넉하게 줄 거고 면적도 30, 기간도 30,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주 30세트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면적이 나왔네요. 하나씩 하나씩. 아까 가족은 10인데 10 쭉 해서 얼마? 100. 아직 요 설치 면적은 잘 안 내봤고요. 그리고 정종 문종은 10배 더 커졌다. 1000.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법인 묘지 불특정 다수.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면적을 다시 한번 우리 많이 써봤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봉분 얼마를요? 1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봉우리개입니다. 그 다음에 평분은 얼마라고요? 50cm 이하. 그래서 아까 이제 평분은 인정 안 돼. 고수리가 이제 50cm 이하다. 한 내 무릎 정도 되겠다.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연장지. 그럼 이제 잔디장. 그리고 이제 수목장. 이런 식으로 자연에다가 묘 쓰는 게 바로 흔적도 없소개입니다. 나무 아래다가 기입니다. 나무에다가 누구누구의 묘입니다라고 붙여놓고 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연장지. 여기도 30일 이내. 근데 개인 자연장지인가 법인 자연장지인가. 우리 개인 자연장지는 사문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 같으면 사전. 약간 다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종종문종 허가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틀렸느냐? 나왔었다는 겁니다. 신고. 신고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종종 문종은 2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여기는 신고.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저기 가족도 신고역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인데 절차는 사전 신고역이라고 기억하시는데요. 근데 면적은 달라. 가족은 100이고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종종 문종은 2000제곱미터 이하고 좀 다릅니다. 면적은 아직 안 내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의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는 허가. 규모가 너무 커서 허가입니다. 근데 절차를 많이 물어봤으니까 자연장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거의 뭐 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너무 알겠어. 쉽게 알아. 먼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을 땅이다. 뭔 묘지요? 그리고 물. 물 옆에다가 무슨 묘지역입니다. 물맛을 배려놓을 건데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도로. 그 다음 이제 여기 뭐 선로. 이런 것들도 묘지 설치하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이제 거리지 않아 뭐 잘 한번 봐보실까요? 자, 이게 정말 복잡하게 되면서 자, 두 개, 두 개. 개인하고 가족을. 나 먼저 도로. 그 다음 선로, 하처. 사람이 안 사네. 200. 200입니다. 근데 가로를 보실까요? 묘지 면적이 커졌어. 종종 법인 묘지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300입니다. 200, 300, 300, 500.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또 보니까 또 헷갈릴 겁니다. 아직 안 해봤지만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 그다음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아까 이제 200, 300이었으니까 300부터 갑시다. 근데 그거는 가족하고 개인. 근데 가로를 보실까요? 규모가 더 커졌어. 똑같은 20호 이상의 인가인데 거기는 얼마라고요? 500. 하자 200, 300, 300, 500. 요거 나눠보셔야 됩니다. 뭐, 오고, 요, 이제 조금 달랐을 때 이미 시험 문제 내봤는데 좀 어려워요, 그입니다. 꼭 뭐, 낼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예 신경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접도고요, 하차. 뭐, 이런 거 아예 그냥 금방 보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묘지 설치하면 안 돼. 금지구역에 설치하면 2년이야, 지금 얻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타인 토지 등의 분묘 설치하게 되면 여기도 문제 되고. 묘를 열어버리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고자를 아예 모르면 3개월 이상의 개장 공고를 통해서 묘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일단 이렇게 무단을 설치하면 묘지 연다, 개장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매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70세 이상이 되면은 묘지를 사전 매매 원래는 안 되는데 이상 되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매장, 화장한 사람도 또 30일 이내에 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시장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화장하려고 하게 되면 시장 등한테 또 신고를 해줘야 되고 다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를 개장하려고 할 때도 역시 시장 등한테 신고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하려는 자니까 사전이요 라고 기억을 꼽으신다. 신고는 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도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온대요. 자, 저렇게 이제 지목은 전담, 과수원. 과수원까지도 농지입니다. 바로 전담, 과수원이 농지.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뭐 또 농업인은 누군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자꾸 내니까 뭐 농지법도 두 개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먼저 농업인은 그러니까 90일. 자, 90일입니다. 좀 힘들어.
그리고 이제 가축 있는 바로 이제 거기는 또 120일이니까 약간 다를 겁니다. 축산업은 120일입니다. 다릅니다. 저 3개월 정도 되는 90일, 4개월 정도 되는 바로 120일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저 대가축 막 중가축 이런 두두 시험 문제 저 공법에서는 내봤습니다. 저 치사한 것들이 농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도 120만 원. 그 정도는 조금 중요하십니다. 근데 연간이요, 매월이 아니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군수한테는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군수 대신해서 읍장, 면장. 읍면이 거기 가까워, 시골은. 군까지 가는데도 엄청 멀어,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구 읍면, 게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니까 4일 만에 발급되고, 그 다음에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이틀. 이제 그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먼저 참고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저런 이제 판례 같은 경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 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문장만 아주 드럽게 어려워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그 소유권을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만 필요하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이냐고 아니냐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 저런 거 나왔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등기할 때 필요해. 그입니다. 효력은 발생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저기 하자가 없을 정도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효력은 있어. 그런데 등기할 때 붙여라. 등기할 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효력 요건은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이 어려워갖고 다 쓰러졌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85페이지가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다. 특히 이제 사법 같은 협의 저런 거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꼭 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 국가 이런 거 당연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상속이니까 거리가 아니잖아요. 농지증 필요 없어 그입니다. 담보농지취득 이건 법인일 건데 근데 4번 협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운운하는 게 협의요. 자,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여기는 농지취득 자격증 필요 없고 합쳐지는 거니까 달라질 거 없으니까 필요 없고 입니다. 쪼개는 거니까 분할이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수요취득금 20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짓다가 취득한 건데 뭐가 필요하겠어. 자,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협의만 4번의 협의만 잘 보시면 필요 없다. 자꾸 필요하대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주말체험 용도도 필요합니다. 경영계에서는 필요 없지만 입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요. 협의하고 달라. 그러니까 필요해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에 이렇게 신청인이 신청하면은 4일 근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대요. 그럼 얼마라고요? 이틀이라고 해서 이제 2일 저 그 4일 2일 같은 것도 꼭 조심해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소유 상한 이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자, 대신에 이제 8년 이상, 저걸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소개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마음까지는 취득할 수 있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농지 버리고 떠난대요. 그래도 8년 이상 작용했으면 마음까지는 취득해. 라고 문제 안 삼습니다. 근데 주말 체험 용농은 이렇게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이죠. 천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세대원 각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부부 각각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합쳐서 5억입니다. 애들까지 다 합쳐갖고 세대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0도 아예 안 되게. 999는 몰라도 1000은 안 되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상속이나 이농은 만. 큰데도 이하니까 만까지는 들어가. 근데 주말 체험 용농은 천도 안 들어가게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이럴 겁니다. 자, 그런 거 정말 많이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뭐 또 국가 학교 이런 것들 괜찮아. 뭐 실습용 애들 농사 짓고 놀아야지 이런 것들이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도 정말 자주 내봤습니다. 서면 계약하는 거 원칙. 특히 이제 그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던 최단기간 얼마라고요?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3년 미만이면 여기도 최단기간 있는데 얼마라고요? 3년.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이래도 3년. 그리고 4번처럼 몇 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몇 개월 전까지라고요? 3개월. 여기다 한 1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6개월 그래도 안 되고 3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 안 해. 니네 불만 없나 봐. 그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는데 다시는 얼마라고요? 3년. 3년이라는 겁니다. 농지는 3년이요.
최단 기간이. 그리고 여기는 3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1개월 만에 나가. 그러면 말이 되거니 농지 다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187페이지에서 이제 경영 안 하면 팔어, 안 팔어,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약간 유사해. 먼저 이렇게 이용하지 않냐게 되었다고 시장 등이 인정을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어떤 2년 이내에 농지를 팔라고 처분 하여한다. 2년 이내 팔어라. 그 다음 이제 다시 이제 처분하지 않냐는 농지는 얼마 이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 처분 면적 얼마라고요? 6개월. 토지거래 허가는 3개월이더니 여기는 얼마? 6개월 기능시에 됩니다. 그 다음에 못 팔거니 그러면 매수 청구입니다. 어디 농어촌 공사한테 사가라 청구. 저기 토지거래 허가하고 유사하네. 여기도 이제 공시가격이니까요. 엄청 싸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사가라고 그러냐고 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지 그거 팔면은 탈탈 털어가. 또 실제 가격이 또 낮아. 그러면 그 가격으로 또 털어갑니다.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고 다 털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팔려니까 안 팔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0분의 얼마니까 20. 좀 5년이면 다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좀 5년이면 다 털어가니까 정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저렇게 매수 청구라도 해서 농어촌 짓는 공사 그리고 옆집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은 아예 그냥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1회. 그리고 이제 말을 들으면 이제 중지를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거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저 이재기를 막 15일이라고 한번 속였나요? 30일. 30일 이내에 이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한 달이라고 하면 안 될 건데 30일. 2월 같으면 28일도 있으니까 30일 이내에 불만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기능시에 됩니다.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시까 이제 매수 청구하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경매 쪽인데 경매는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옆에 189페이지에 뭐 강제 경매 아예 그냥 뭐 늘만한 거는 아닐 정도로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소재자 인수다. 이제 그런 것들 거의 안 내는데 자 세 번째 경매 절차. 자 특히 이제 쭉 오다가 저기 경매 실시 매각길 열 정도 선이지 위에도 잘 안 냅니다. 먼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도 명령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로 금액을 정할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모여봐 저러니까 이제 매각공고를 내립니다. 매각공고 요까지는 거의 잘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현장 답사해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오면 이제 매각길 매각길인데 먼저 나오면 최고가 매수 신고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잔금 안 낼 수가 있으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많이 내보긴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 풀이할 때는 계산도 해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일 후에 매각 결정일 낙찰자 결정하는 날 근데 여기서 이제 농지면 작년에 냈었습니다. 농지면 농지취득자격증을 여기서 내야 됩니다. 낙찰자 결정할 때 7일 정도밖에 없으니까 아까 사유 있었잖아요. 넉넉하지 않아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매각허가 결정 확정 근데 여기서도 이제 따진다고 하면 항고 보증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 내면 바로 등기 없이 바로 돈 내는 걸로 187조가 있잖아요. 바로 소유권 취득 이 과정을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돈은 얼마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92페이지 왼쪽에 그건 자세히 볼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준비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193페이지에서 매각 실시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 그 박스 아래쪽 2번에서 우리 입찰 보증금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최저가 1억이면 1,000만 원 나는 1억 2천 써도 1,000만 원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가 X.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는 아는데 무슨 가격이요? 신고가가 아니요.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찰되면 3매가. 그 다음에 잔금 안 내면 재매가. 용어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요거 이제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고. 불만 있으면 따져라. 5번. 저 매각대금의 10% 내고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유를 못 들면 보증금 못 쓰나 이자를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매각대금 내면 소유권 취득.
그리고 요즘 이제 배당순위는 많이 안 물어보는데 쭉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안 넘겨주면 그 박스 아래 8번 인도명령 신청. 여기도 6개월 이내니까 잔금 내놓고 빨리 신청 안 하면 문제돼. 그리고 5번 아예 안 냅니다. 저거 2002년도 개정 내용인데 그건 낼 만한 내용들 아니고요. 그리고 공매 안 내요. 공매 낼 만한 거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신청. 매수 신청되는 바로 어디다가 이런 거 위주로만 봐주면 됩니다. 자 먼저 198페이지 여기도 한 문제가 내긴 내요. 자 먼저 자 그 업무 범위에서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법원에서 돈을 내거나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낙찰 안 되면 받아오거나 그리고 우선 매수나 그 다음에 공자 우선 매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선 매수를 하거나 포기하는 거 그런 게 바로 7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매수 신청 대리 범위가 아닌 것은 항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거 아니래요. 라고 꼭 매각길에 가서 하는 일만 돈을 내거나 돈을 받아오거나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매수 신청 대리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고 198페이지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여기다 무슨 시군구나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낼 만한 건 아예 없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쭉 해서 저 뭐 신청 수수료도 2만원 3만원도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그 정도만.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실무교육. 네, 실무교육 많이 내봤습니다. 경매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 장.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법원 행정처장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시간은 거의 안 물어봤는데 32에서 44.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금액은 안 물어봤는데 중개법하고 똑같습니다. 201. 2억. 중개법인. 그리고 분산함수 얼마라고요? 1억. 그러니까 우리 중개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주사는 2억. 근데 여기는 등록 신청 전에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중개법하고 약간 달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매수 신청 대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꼭 대표자만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대표자만 받아. 자세히 물어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건 카드 5년 한 번도 이상한 게 안 물어봅니다. 경매는 하나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거 작성해서 세 번째 그때 5년.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도 경제적인 가치 같은 거 디귿번 설명하고 싸게 사니까 여기도 5년. 근데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도 있는데 보수는 좀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50만 원. 그다음 낙찰 받으면 감정가의 1.1% 최저 매각 가격의 1.5. 요걸 봐줄 수가 있습니다. 교통비. 실비 같은 거 30만원. 그거 박스 한번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하지 말아라 금쟁이. 뒤에는 이제 거의 볼만한 게 없을 정도인데 앞에서 거의 위주로 어디서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 위주로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도감독의 뭐 등록취소 감독명령 이런 거는 거의 아예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볼 건 없고요. 앞쪽 위주로 어디다가 등록신청 교육은 누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만 교육받나? 우리 법인의 대표자만. 근데 그거 꼭 안 내보니까 그거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간 뭐 비교 같은 것은 쭉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던 거 한번 잘 동영상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